대표적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에 이 대표는 당과 개인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관위 내에서도 임 전 실장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지도부의 기류대로 공천 배제로 결정난 상황. 임 전 실장은 추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이후 잠시 중단했던 선거운동도 재개하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이재명 대표는 외부 일정 도중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을 우연히 시청하기도 했는데 공천 갈등은 필연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위 평가의 반발에 탈당한 의원들에 대해선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천 파열음이 점점 커지며 박영순 의원은 탈당 하루 만에 새로운 미래에 들어갔고 비명계 오선 설훈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은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이상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울산 북구가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된 것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알렸습니다. 임 전 실장 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고민정 의원은 지도부 회의에 연속 불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당 상황도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파 갈등을 넘어 심리적인 분당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